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내세요, 화이팅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응원봉을 맞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내가 받았던 어떤 그 힘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또 다른 사람들한테 돌려줘야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그 응원전에 다시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와우산 30은 홍대 와우산로 30길에서 시작을 해서 그 일대를 달리면서 시작된 크루고요. 매주 화요일마다 뛰고 있습니다. 달리기 하면은 어떠한 준비 도구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러닝화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되게 손쉽게 시작할 수 있었던 취미였던 것 같아요. 같이 달리면 일단 힘들어도 옆 사람이 같이 뛰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원래 혼자 뛰는 것보다 더 멀리 뛸 수가 있어서 같이 뛰는 것 같아요. 달리고 싶어 할 때 혼자서 할 수 있어요. 청바지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뛰려면 뛸 수 있거든요. 그런 게 매력인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대회에서 좋은 기록을 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기도 하고 모두가 각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서울에는 다양한 크루들이 있는데 각양각각의 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랑 좀 잘 맞는 분위기가 와우산 30인 것 같고 사실 굿즈가 멋있었어요. 이번에 저는 10km 달리기를 하고 수서역으로 이동을 해서 풀코스 마라톤 주자들을 응원을 했어요. 무리한 일정인데도 제가 간 이유가 예전에 제가 풀코스를 뛸 때 응원을 받아서 완주를 한 기억이 너무 좋았고 모르는 사람이라도 힘내세요, 화이팅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축제 같은 분위기에 참여하고 싶어서 대회를 나가지 않더라도 내가 받았던 은혜 같은 걸 갚는 느낌이랄까? 그래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기다리면서 뛰게 돼요. 뛰다가 그들을 만나서 힘을 얻고 또 뛰고 또 만나서 또 힘을 얻고 또 가게 됩니다.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람들이 거기서 굉장히 좀 희열도 많이 느끼고 응원봉을 맞는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처럼 한번 해보면은 그게 당장 뭔지는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응원은 사실 요즘 러닝씬 문화에서 좀 뺄 수 없는 요소라고 좀 생각이 된다고. 처음에는 익숙치 않을 거예요.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시끄럽고 교통통제 같은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.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알려지게 되면 응원 문화가 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도 시작점부터 결승선까지 응원하는 행렬이 끊이지 않는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아요. 우리나라도 워낙 그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서 추첨 방식으로 추첨을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걸 보면서 정말 특별한 대회는 아니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는 그런 마라톤 문화가 됐으면 좋겠어요.